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출마의 변과 주요 이력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이번에는 행동하는 젊은 보수를 표방하며 중남구 중흥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기호 5번 무소속 도태우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소속 도태우 후보는 대구 중남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대구 토박이로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을 역임했고 이달 초에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행동하는 젊은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와 정치 선진화에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진보수, 신진보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저는 52세 허리 세대로서 어른들을 모시고 새로운 청년 세대를 키우면서 깨끗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보수의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남구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로 중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도태우 후보는 남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서울 용산 기지처럼 한미동맹 기틀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중남구의 교육 1번지 명성을 되찾고 도시개발계획에 전면 재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중구 남구가 교육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의 융합형 방과 후 수업, 그리고 고전 독서토론회의 권장,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영어잡지 스터디 강화 등을 통해서 교육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확실한 교육문화 부흥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을 통해서 용적률 향상 등을 비롯하여 재산권을 확실히 향상시키고 증가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도전과 열정, 정의를 향한 성취 이렇게 세 가지가 자신이 가진 강점이라며 우리나라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나라 중흥의 기초를 놓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